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콩나물 국, 콩나물 무침, 그리고 계란찜 이렇게 할 겁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콩나물 국 먼저 끓일게요. 그러니까 콩나물 국을 끓일 때 콩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부를 건져서 무침을 하는 걸로. 끓이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물은 좀더 넣는 게. 콩나물은요,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물을 좀 끓여줄까요? 잠깐만요. 청을 조금 넣고, 그리고 마늘. 이제 컴퓨터는 웬만큼 고쳤는데 아직 조금 뭐그 있어요. 그 지금 컴퓨터 문제가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그 USB 그 대역폭 문제로 자꾸 화면 떨리는 거. 그럴 때는 이제 USB 이렇게 막 허브 같은 거 쓰지 말고 직접 연결하라 뭐 이런 말 많더라고요. 하여튼 뭐 직접 연결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마이크랑 그 뭐야? 이거 마늘 넣으세요, 마늘? 마이크랑 주방에서 쓰는 로지텍 이 캠은 직접 연결했는데. 네, 먹방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작은 방에 설치한 캠은 그 USB 허브에다 연결했거든요. 좀 선이 짧아서. 직접 연결하라니까. 직접 연결해줘야지. 자, 마늘, 그리고 파. 파랑. 고춧가루, 우리는 소를 살리기 위해 다시다며 오늘도 이렇게 소를 살립니다. 소 100마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여기 멸치 안 넣어가지고 멸치 액젓 조금 넣어주고 간장도 간장은 진간장 쓰는데 저는 한 큰술만 쓸게요. 아, 그리고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맛있죠. 깜빡했네. 청양고추는 한개 정도. 마늘은 또 빠야 되는데, 일단은 청양고추 넣고. 국들은요, 이게 청양고추를 넣어야 맛있더라고. 그래야지 이제 딱 매콤하면서. 그 뭐야
입맛을 땡기는 매운맛이 있더라고. 새우 중에 안 넣는 거랑 확실히 틀리. 새우죠. 이 새우젓은요, 계란찜에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마늘. 알겠어. 닉네임이. 뚜껑을 열고 끓여야 냄새가, 콩나물 냄새가 날아가지. 닫고 끓이면 안 되죠. 논란이 많은데, 결론은 열고 끓이라고. 자, 그리고 요 버섯은 거기 넣을 겁니다. 여기 요거 이제 하나 남아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다. 버섯은 안 넣어도 되는데. 버섯은 계란찜에 넣을 겁니다. 잘 다져주세요. 요즘은 전에는 이제 그리고 한 번 더 씻을게요. 여기가 체반에 받쳐가지고 체 뜰채 받쳐가지고 한 번 더 씻어줘. 왜냐면 버섯이 이제 뒷면에 보면은 요런 보이잖아요. 여기 검은 거 사이에 막 많이 먹혀 있어가지고 이물질이 정말 싫어집니다. 양파 다지고요. 미끄러워. 양파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이제 막 본 거 있어가지고 막 빨리 하려다가 양파가 이제 껍질 벗기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이제 큰일 나지. 양파도 계란찜에 넣을 거. 사실 이것저것 귀찮으면 그냥 파놓고 소금, 설탕 뭐 이렇게 넣고 그냥 해도 돼요. 이것저것 귀찮으면. 제가 넣는 재료를 전부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간에 이것저것 빼고 해도 돼요. 빼고 해도 이제 적당한 맛이 납니다. 또 가끔은 이제 이것저것 원래 이제 재료의 기본보다 남았다고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 또 잡탕만 나서. 알아서 잘하셨네요. 그리고 맛살도 거의 넣을 겁니다. 여기 요 계란찜에 넣을 거고요. 말하는 과정에서 지금 콩나물이 끓고 있네요.
계란찜에 저는 맛살은 그렇게 맛있더라고. 중간에 이제 씹히는 맛이 있어서. 사실 맛살은 뭐 그냥 먹어도 불륜 뿌리고. 파 1분은 이제 그거 뭐야? 요 콩나물 무침에 넣을 겁니다. 1분 됐어? 이 정도면 됐고. 잠깐만요. 콩나물이 좀덜 익었는데. 좀 익으면 건질게요. 아, 후추. 깜빡한 게 이제 후추를 안 넣어가지고 콩나물 볼게. 후추를 좋아합니다. 후추 향 나게 살짝. 자, 그리고 이제 계란을 이제 풀 겁니다, 여러분. 계란찜 할 거니까. 요거는 여기다 이제 한번 체에 걸러주면 좀더 이제 알끈도 이제 쉽게 이제 걸러지고. 할 때. 근데 이것저것 귀찮으시면은 이렇게 체에 안 걸러도 돼요. 그냥 하셔도 돼요. 또요 며칠 자취남 요리니까 요 며칠 좀 간단한 것만 했더니 또막 요리 못한다 막 이럴까봐 약간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요리 못 봐? 난이도 있는 요리 못하나 보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신경 써서 하면은 자취남 요리가 왜 이렇게 막 그러냐 그러고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알끈이 이제 되면 되겠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요리할 때뭐다 틀리겠지만은 뭐 생선이나 뭐나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국이나 찌개는 그냥 뚜껑 열어보고 끓이는 게 나아요. 그래야 냄새가 날라가. 국이든 찌개든. 이제 위로 빠지잖아. 뭐 닫고 있다가 뭐 열어라 뭐 이런 거막 복잡하게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뚜껑 열고 끓이면 되지.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버섯. 양파, 그리고 맛살, 파 조금 넣고.
소금, 설탕. 설탕은 안 느끼잖아. 소금 좀 넣어줘. 새우젓. 이제 계란에 약간 비린내 있잖아요. 요런 거 잡아주려면은 그 미양 좀 넣을게요. 미양 조금 넣어줍니다. 계란찜은 딱히 간이 간이 없어서 간 맞추기 힘든 거 없어서 감칠맛 나게 다시다 미워놓을까요? 다시다 쪼놓을까요? 아주 아주 조금 살살 또 이렇게 해주고 계란찜이 진짜 편하죠 요리하기가. 섞이게 요거 아요 계란찜용 용기 요런거는 인터넷에서 팔아요. 요거 해가지고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네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전자레인지용 그냥 넣고 끓여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그런 그릇이라. 아 잠깐 물도 조금 넣어야겠다. 물 생각보다 물을 아예 안 넣었구나. 물도 조금 넣어줍니다. 그냥 계란 아예 그냥 계란으로만 계란찜 할 거였네요. 물 좀 넣어주는데 물의 양은요 그냥 뭐 1대1 해도 되고 2대1 해도 되고 진하게 먹고 싶으면은 1대1 하시고. 아 내가 깜빡하고 이걸 안 넣었구나.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물을 안 넣었어요. 또 이제 좀 더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육수 내 가지고 다시 육수 다시마 넣어서 육수 내 가지고 넣어도 되고 잘 섞이도록. 물 넣고 이렇게 저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 여기서 넣어도 되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전자레인지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우리 그 어? 지저스님의 후원, 지저스님의 협찬, 전자레인지. 자동조리기. 계란찜, 오케이. 렛츠고. 그리고 아까 한번 찍고 이제 그 콩나물 건져가지고 무침을 할게요. 콩나물 익은 것 같은데. 믹싱 볼.
국물 떨어지니까. 미나리어를 대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물기를 좀 제거하고 해야 된다. 아예 반갑습니다. 미나리 열팬님이 미나리니? 누구지? 감사합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예. 나는 그 뭐야 열팬이라길래 진짜 열일치한데 소울뻔했다. 닉네임이 미나리 열팬이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한 개의 팬가이 오늘 첫 별풍이네. 감사합니다. 이제 콩나물 무침은요, 콩나물 넣고 감사합니다. 콩나물 소금. 참기름 살짝 넣고 깨 아이고 깨 넣고 여러분 이제 비벼주면 됩니다.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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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를 냄새 좋다. 잠깐만요. 좀 된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기본적인 무침이에요. 기본적인 무침. 그다음 뭐 새콤한 거 좋아하면은 약간 식초 약간 넣으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무침할 때 참기름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 생방 처음 봐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도 살짝 넣겠습니다. 근데 이 후추는 많이 넣으면은 색깔이 좀 변해서 이게 흰 후추가 있거든요. 사실 색깔 좀 검해지면 별로 안 좋으니까 흰 후추도 있긴 한데 흰 후추는 이제 안 사가지고 양식할 때 이제 흰 후추를 많이 쓰죠. 스프 같은 거는 거의 뭐 하얀색 계열이니까 됐습니다. 그럼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물 좀 더 넣을까요? 알았어요. 잠깐 기다려.
니만 기다려. 자, 계란찜. 계란찜은 완성. 여러분, 그렇게 했나? 계란찜 완성. 아, 이거 고춧가루를 내가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넣을 걸 그랬다. 색깔이 별로 안 예뻐. 그죠? 색깔이, 계란찜 색깔이 별로 안 예쁜 거는 요거 그거 같아요. 그 버섯이 좀 검은색이니까 색깔이 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아, 정수기 있죠? 직수형 정수기. 그러면은 일단 간을 봐야겠죠? 자, 콩나물 간. 자, 요거는 뭐 다 같이 자 먹을까요? 오. 어우, 완전 맛있고요. 그리고 콩나물국도 한번 간을 보죠. 그 정수기 언더싱크 정수기 있어요. 얼마 전에 필터도 교체했는데, 필터도 제가 직접 교체했습니다. 멋진 남자, 필터도 직접 가는. 자, 이것도 다 같이 자 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감기 다 떨어지겠다 진짜. 이제 감기 거의 다 났거든요 이제. 아, 맛있다. 요리야? 그냥 수돗물 쓰는데? 아, 맛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됐고요. 썸네일은 뭐 요거 계란찜으로 할까? 콩나물국으로 할까? 콩나물국으로 할까? 그 정수기에 나오는 물 너무 천천히 나와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소금 쓰는데? 일단은 너무 맛있어. 이걸로 할까? 자, 썸네일은 콩나물국으로 할게요. 자, 완성. 아, 너무 맛있겠는데? 이제 화면 돌리고 이제 방송을 할게요. 아, 이게 녹화를 끄고 이제 먹방을 시작하는 걸로. 녹화 다시 이어갈게요.